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편향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특정 종교 집단이나 특정 지역으로 머리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중국이 출입금지를 해달라. 중국의 수도라는 북경이 다 봉쇄됐는데도 왜 대한민국은 매일 12,000명에서 15,000명 들어오는 그 중국 출입을 못 막느냐, 이렇게 우리 공화당은 주장을 했고, 제가 인재 영입 발표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봉쇄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자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지금의 대책 구조를 가지고는 이 중국 폐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다 무시한 오만한 정부, 독선 정부, 친중 정권, 도대체 중국에 무슨 책이 잡힌 겁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중국이 한국인을 지금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구 시민이 책임집니까? 경북 도민이 책임집니까? 그냥 가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할 단계가 지난 겁니다. 분명히 우리 공화당은 수차에 걸쳐서 의사협회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결을 무시했습니다. 통계 발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대구시의 통계와 대책본부의 통계가 다릅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전 당원 차원에서 오늘부터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I love 대구, I love 경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적인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 경북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 번째, 이번 토요일 집회는 이 태극기 집회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3월 1일 태극기 집회도 기자회견 형식만 하고 태극기 집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세균 총리 등등 책임자 5명 고발 조치했습니다. 바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인 동시에 국민들을 폐렴의 공포로 몰고 간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말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반 꾸리고 비전문가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 눈치나 보고,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지라고 이 사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없는 전문가와 수없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이 잘못은 두고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무너져버린 대구의 경북의 자존심, 또 좌파 정권에 의한 매도, 우리 공화당에 앞장서서
대구 시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중국 폐렴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경북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폐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리아 19, 코리아 코로나 19, 코로나 20 맞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중국 폐렴입니다. 그것을 놓치니까 이제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중국이 한국 관광객을 응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팽개쳐 버렸어요. 문재인이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강경화라는 외교부 장관은 자국의 국민이 억류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복지부 장관은 비전문가로서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않는 정말 오류를 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중국인,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출입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 유학생 격리 조치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유엔의 교육부 장관 거짓말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사태예요. 왜 중국이 한국이 중국의 폐렴의 도피처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중국은 폐렴을 잡는 상태고 한국은 확산 상태로 전 세계가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이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틀 전에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다섯 사람 고발 조치했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묻겠어요.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다시 대책반을 세워야 됩니다. 전문 대책반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여서협회 회장 말을 듣지 않는 이 나라가 정말 나라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오늘부터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은 성금 모금 관련 계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금 모금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대구와 경북민들을 사랑하고 대구 경북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I love 대구, I love 경북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이번 중국 폐렴 사태는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이 잘못해서 생긴 사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의 좌파적 성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작태들을 보면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I love 대구, I love 경북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대구와 경북의 I love 대구, I love 경북의 현수막이 천장이 걸립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도 이 현수막에 적극 동참을 하셔서 같은 형태의 현수막들을 대대적으로 걸어서 우리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들이 힘을 내시고 중국 폐렴 사태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대구를 내려가서 기본적인 상황들 판단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통계하고 질병본부의 통계가 달라요. 오늘 대구시장이 대구의 통계와 질병본부의 통계가 다르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무엇을 속이고 있는가? 그것을 질병본부는 밝혀야 됩니다. 대구시가 잡고 있는 통계하고 질병본부의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뭔가? 그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지금의 통계, 지금은 상황이 지금 확진자들 동선을 찾아서 그 동선과 연결된 상황을 체크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대구는 검시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의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간호사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또 보건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 중국 폐렴을 잡는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제의 문제는 지금 뭐 경제의 공황 상태가 아닙니다.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마음의 공황 상태, 정신적인 충격,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최선을 다해서 대구 경북민들과 끝까지 함께 해야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전 당원이 이 I love 대구, I love 경북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